제가 좀 꿈꾸는 하모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학가는 친구를 위해서 노을을 네. 부르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뉴스에도 소개가 네, 되고. 맞아요. 네. 저도 최근에 영상을 보고 그쵸, 그쵸. 쿨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 노래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게 된 겁니까? 그냥 작년에 대회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곡이 그 가사가 그 약간 작별하는 그런 맞아요. 가사니까 그 전학 가는 친구한테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아니 그저 진짜 전학 간 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눈물을 참으려다가 눈물을 왈칵 쏟아서 아 그게 너무 좀 뭉클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좀 뭐라고 좀 해줬습니까? 그냥 전학 가서도 네. 잘 지내고 항상 자신 있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네. 맨날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이라서 엄마 그 좀 자신 있게 사는 건 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냥 뭐 남이 뭐라 해도 그냥 지 할 일 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지 할 일 하는 거. 혹시 은서 형은 어때요? 자신 있게 사는 건 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사는 거는 단장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은서 형은 거의 뭐 혀측근이네. 단장님 혀측근이야. 힘을 좀 실어주는 스타일이네. 나온 김에 이렇게 또 친구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이분들의 네. 정말 그 하모니를 아우. 한번 이 자리에서 박수로 청해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여기야, 자리 여기. 떨지 마, 선생님만 봐. 알겠어? 네. 떨지 마. 표정이 떨었어, 지금 얼었어. 떠는 사람은 벌칙 있어요. 지금 너무 떨려. 한번 낼까요? 아, 예.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듯 나를
야, 뭉클하네, 뭉클해. 아, 세게 오네요. 저희 뭐 제작진도 지금 뭐 곳곳에 네. 난리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저희를 위로해줘서. 아니 그러니까. 아, 그렇고. 아마 다 비슷한 네.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서로 그냥 우리 합창 단원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게 뭐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아니 저도 이걸 또 영상을 받고 해서 야 이게 다시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좀 그 지친 어떤 일상 요즘 뭐 또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 없잖아요. 씁쓸하고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갑자기 이런 맑은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좀 그 지난 감동 그리고 지난 여운이 더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흰수염고래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분이 그 삶을 포기하려 했는데 노래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했다고 아 우리의 이 작은 노래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고였다. 감동 먹었다. 울컥하시니까 저도 같이 너무 울음이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구나 생각하면서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예진 양이랑 은서 양은 이제 6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좀 어떻습니까? 이 졸업 앞둔 소감이? 아쉽워서 졸업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사 갈 때도 지금 뭐 사실 전학을 가고 싶지 않아서 막상 이제 내년이 돼서 중학교에 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공부 양도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업적으로 해야 될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이 합창부에서의 생활이 많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예진 양, 은서 양 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6학년이 되는 우리 합창 단원분들은 졸업을 앞둔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예, 아직 뭐 이제 내년이 돼야 되긴 합니다만 조금 아쉽고 창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같이 피아노 반주하면서 애들하고 곡을 못 만드니까 조금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졸업할 때 가장 아쉬웠던 건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처음으로 다른... 맞이하는 졸업? 맞아요. 친구들과의 이렇게 나름의 쌓인 정 이런 것들과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다 흩어지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기억이 좀 아직도 좀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께서 오늘 좀 나와 계시지만 우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합창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을 주고 나누고 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단장님도 우리 선생님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갑자기 하려니까 그 합창부 해주시고 저희 항상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울면 안 돼. 아이고 감사해서. 감사해서. 아이고. 아니 어떻게? 아이고. 우리 눈 부은다. 아니. 아이고. 아이고 다들 이제 또 한 명 어떡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눈물 빠도 됐어. 괜찮아. 어떡해. 다 울어. 생활할 때 하루가 한 100%라면은 합창부가 거의 한 75% 정도 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연 가면은 항상 대기실에서 대기하는데 그때 나이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무슨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애들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늘 우리가 서로
다 울어. 근데 조습하고 조습하고 졸라. 우리 선생님도 아닌데. 아니 그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아 왜냐면. 아 지금 뭐. 아 눈물이 납니다. 아 이게 참 아유 이거 또 급하게 빼느라고 뭉탱이로 어떡하냐. 예예 예. 아이고 이게 또 자 조셉도 예. 아이고 뭐 나가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또 뭐 예 아 우리 또 조셉하고 저도 아이고 저희들도 아 이게 뭐 울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들까지도 아유 눈물이 나네요. 그 아무래도 은서 형의 그 마음이 뭔지 예, 그게 좀 느껴져서 저들도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 아 친구들도 갑자기 좀 갑자기 울어. 아유 휴지 들어있겠네. 왜 계속 울어. 아유 이렇게 참. 닦지 말고 가져가서 유재석 아저씨가 준 거라고. 아 이거 뭐 이게, 이거 굉장히 다. 아 우리 세연이도. 그래도 유재석 아저씨가. 진공팩에다가 네. 보관하면 돼. 지금 아무래도 좀 네네. 졸업을 앞둔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그렇지. 지금 많이 그죠?